구하래. 어, 사다리 걸 구하래. 그러니까 두 선만 평행하고 다른 조인을 평행하면 안 되죠. 그럼 평행 3인은 뭐라고 했다면은 뭐 내가 이 이름 좀 지어볼게. 요 아이 두 아이를 L1, L2. 얘는 M1, M2, M3. 얘는 N1, N2, N3, N4. 평행 사변을 구하라고 했다면은 L1, L2와 N1, N2, N3, N4가 만들어낸 평사.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했다면은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얘는 두 개 무조건 뽑아야 되고 여기서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가지고 또 만들어내면 그런 거다 맞죠?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사다리꼴이라 했으니까 사다리꼴 어디 숨어있냐면요. 예를 들어서 일단 L1이랑 L2를 평행선으로 내가 볼게요. 사다리꼴은 일단 한 쌍의 대변을 평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선 두 쌍을 일단 이용해야 돼. 그럼 요거 하나 했으면은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하나 뽑거나 저기서 하나 뽑아버리면 얘네 두 개 평행 안 하게 되는 거잖아. 뭐라고 찾아달라는 거죠? 이해가? 그럼 뭐야? 일단 내가 이 평행한 한 쌍을 L로 봤다면은 여기서 먼저 뽑아주면 저기서는 일단 평행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L1, L2는 뽑아놔야 되고 한 가지죠, 한 가지. 그 다음에 M1, M2, M3 세 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N1, N2, N3, N4 중에서 또 하나 뽑는 거죠. 얘가 몇 개 있는 거야? 12개 있는 거고 이게 1집단이라고 할게요. 자, 2집단을 평행선으로 볼게. 자, 2집단에서 평행선 두 개를 일단 먼저 뽑아야 돼요. 그럼 뭐야? 세 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? 두 개 먼저 뽑은 다음에 얘네 뽑았으니까 여기서 한 개, 여기서 한 개 뽑아버리면 된다고 했죠. 그럼 여기서 한 개 뽑으면은 몇 개 중에 하나? 두 개, 그 다음에 또 N에서 네 개 중에 하나지. 그럼 세 번째 집단 여기서 먼저 뽑아주시면 평행선 할 거 네 개 중에 몇 개 뽑고? 두 개 뽑고 L1, L2 두 개 중에서 뽑고 그 다음 또 몇 개 중에서 뽑고? 그렇지, 이거 다 더하시면 상관 괜찮죠?